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2월 11일자 기사네요. 미 30여 년 핵 군축서 증강으로 선해 북중러 위협에 대응이란 기사입니다. 설립원 동맹과 핵 확장 논의할 것. 바디 NSC 보좌관 이어 그것도 거론. 미 의회 바이든 트럼프도 핵 증강. 대선 후 핵 확장 논의 본격화 전망. 러시아가 핵탄두를 4,380, 미국이 3,708, 중국이 500, 프랑스가 290, 영국이 225, 파키스탄이 170, 이스라엘이 90, 인도가 170, 북한이 50이군요. 아무튼 이 파키스탄도 이게 공산권이잖아요. 그러니 뭐 중국에다가 러시아가 아주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민주주의 이쪽에는 나라에서는 별로 지금 공산권에 비해서 핵탄도 보유가 약해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고수했던 핵 군축 정책을 핵 확장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의 패권 경쟁, 북핵 위험 증가, 북중 러시아라는 밀착 등에 대처하려는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11월 대선에 결혼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집권 1기 당시 핵무력 증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감안할 때 대신 대선이 끝나면 미국 내 핵무기 확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립한 동맹과 핵 확장 논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미 CBS 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미국도 핵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푸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피 통제 군축 비확산 선임 보좌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핵무기 확대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및 초당적인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결정이 빠르면 수개월 안에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핵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들 국가의 핵무기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게 핵을 보유하도록 해서 같이 이렇게 멤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2020년 대선 때 핵무기 의존도 감축을 공약했다. 집권 후에도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집권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핵 군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중국,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등으로 미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2011년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은 2026년 2월 종료됩니다. 최근 러시아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르마트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서방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발하여 위성 타격용 핵무기 실험 위성도 발사했다. 현재 약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빠르면 2030년 천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이란도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핵의 전쟁이 되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월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대통령에게 핵무기 관련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를 지시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결정이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했다. 그는 앞서 2016년 대선 때 왜 미국은 핵무기를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거냐며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력개발 부차관보 또한 최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하용한 대신에 한국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동감이에요. 바이든 트럼프 양측 모두 방법 차이는 있어도 미국의 핵무기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이 대선 직후인 올해 말 어떤 식으로 윤곽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 제10조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올 여름 연말까지 의회의 핵무기 증강, 핵전력 재편성 등에 관한 핵무기 운용을 지침을 보고해야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본 기사의 핵 소유 분포를 보니까 러시아가 최고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그 다음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순위인데 공산권 국가 핵탄두 보유가 자유진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균형적인 면에서 한국의 핵 보유를 미국의 유익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무책임하게 한국의 핵우산만 고집하다가 철수 계획을 내놓지 말고 시급히 한국의 핵개발에 미국 도움을 주고 한반도 전쟁 억제력에 자주국방을 하도록 돕는 게 미국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뺑 둘러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주던 미국이 핵우산을 접어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같이 긴밀하게 같은 공산권으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자체 내에서 핵을 개발해서 이들과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 한국도 자주 국방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핵 개발로 인해서 이럴 때 이 한국의 핵은 민주 진영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지금 요 민주화 진영 쪽에서는 프랑스, 영국 빼고 별 국가가 없어요. 인도는 그 중립국이고 뭐 파키스탄이나 중국, 북한, 러시아가 지금 핵을 더 많이 핵탄두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에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보이고 평화 안정에 굉장히 기여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동아일보 2023년도 6월 11일자 기사로 미국 30여년 핵 군축에서 증강으로 선해 북중러 위협에 대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